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PD수첩에 보낸 답변서입니다. 박격포 사격은 13시, 즉 오후 1시에 끝이 났고 이모 이병이 사고를 당한 시각은 오후 3시 30분. 그래서 2시간 반의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이병이 박격포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당시 박격포를 직접 쏜 병사와 박격포 사격을 지휘한 화기 소대장, 그리고 신원식 중대장의 옆에 있었던 무전병 등 병사들은 박격포를 쏜 직후 이 이병이 사고를 당했고 그 즉시 훈련이 중단됐다고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.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. 그런데 중대장이던 신원식 장관과 당시 대대장 그리고 과거 이 사건을 수사했던 헌병수사관 등은 의혹을 제기한 진정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 그리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난 직후 이 이병의 유가족은 신원식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. 신원식 장관은 진정을 낸 병사와 이를 보도한 한 언론사를 고소했습니다. 담담해요, 그 정도는.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. 나도 고민 많이 했어요, 3년 동안. 아씨, 어떤 호환이 올까? 또 뭐 할까? 설령 이가 억울함을 풀었어, 유족이. 나에게는 아무 득도 없어요. 나가 뭐 개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공이잖아요, 공공, 공익. 그리고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한 것이지. 한편 당시 헌병대 수사관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소송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? 그 당시 제가 육군 준위로 처음 임관해가지고 84년도에 임관해서 그 폭탄을 사고를 제1호 사건으로 취급을 했습니다. 그런 사건을 수사한 걸 이제 와가지고 뭘 이제 뭐 엉터리 없는 수사를 했느냐 이런 보도를 하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. 저는 저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그 했으니까 네. 모든 자세한 것은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. 당시 대대장이던 김모 씨도 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. 어떤 병사가 이런 이야기 했다. 자기가 그 60일 박격포가 떨어진 것 같다고. 포선을 뻥 하고 터지면 그걸 쳐다보는 놈이 진짜 고개 숙이고 얼굴을 갖다 쳐봤지.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이 반창이가 코이 바바바바 나는 또 막 그 시동 사람이 이 파편이 이 코이 터져가지고 코이 바바바 나기 때문에 그 시동 사람이 폭발놀이기는 하고 판정을 하고 여기 한다 저희는 선생님 신원식 장관과 전 대대장 그리고 전 헌병수사관의 소송은 모두 한 변호사가 맡았습니다. 과거 헌병대 수사가 옳았다는 입장입니다.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제일 먼저 저 자기가 수집한 증거가 파편입니다. 폭발물의 파편. 그다음에 그 파편을 가지고 그 이일병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일동병원으로 가서 이일병의 시신을 살폈습니다. 그다음에 이일병의 소지품을 검사했습니다. 검사했더니 이일병이 가지고 있던 판초 우위에서 파편의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비교했더니 그 파편의 흔적들이 모두 그 40mm 고폭탄의 파편과 일치했습니다. 수사기관은 이와 같이 객관적 증거로 사인을 판정한 것입니다. 전 대대장과 헌병대 수사관은 고소장에 이 사건을 조사한 위원회 조사관의 이름까지 적시했습니다. 참 너무하다 싶은 게 조사관을 이 대상으로 해서 고소를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. 고소고발을 조사관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되죠. 차라리 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야죠. 위원장이나 아니면은 위원이나. 왜냐하면은 조사관들의 조사 내용이라는 것은 공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분들의 어떤 명예를 침해했다면 위원회의 결정이 침해한 거고 그 결정에 관여하고 그 역할을 한 위원장이 거기에 대상이 돼야지 왜 그걸 왜 조사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괴롭혀요.
지난 5년 동안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이의병 사건 등 1,860건을 조사해 처리했습니다. 이 가운데 전사 또는 순국으로 사망 원인을 변경하도록 국방부에 심사를 요청한 것이 1,065건, 이와 관련된 망인의 수가 1,892명에 이릅니다. 군인 사망사고 진상규명의 임무를 맡은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자 합니다.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. 군에서 사망하고도 순국 처분을 받지 못한 병사가 아직도 3만 9천 명에 달합니다. 수많은 부모들이 군에 보낸 자식이 왜 죽었는지도 모른 채 한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. 우리 아들아. 유엔 활동원.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만료를 앞두고 야당은 위원회 활동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하지만 이 법안은 정부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. 위원회 연장 반대 이유가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9월 달 당정간에 일체의 위원회는 일절 연장하지 않는다. 특별히 내용이 없어요. 그 내용은 돈 들어간다. 이념 문제다. 그리고 당정 간의 협의 합의 사항이다. 군에서 사망한 병사들의 사인을 제대로 밝히고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.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.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 위원회 연장은 없다. 작년에 이미 방침을 발표를 했었거든요. 우리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를 콕 집어서 종료가 되면 폐지시키겠다라는 취지로 한기호 의원님께 유족들이 와서 연장할 수 있도록 말씀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유족들이 한기호 의원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됐죠. 결국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없었습니다. 한 병사의 원혼이라도 더 위로해주기 위해 그 사망 원인을 밝히려고 전력을 다해온 조사관들. 짐을 정리하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. 조금이라도 우리 망인들 정말 외롭게 무서워 그 순간이 참 사망 자해 사망 어떤 사고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순간에 너무 외롭고 무서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 영혼이라도 우리가 위로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면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. 2023년 9월 13일.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. 여기 이모 이병이 잠들어 있습니다. 이 이병은 본인의 과실 없이 훈련 중에 사망했는데도 순직군인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인 구항 처우를 받았습니다. 이번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이병을 순직 구항에서 작전 순직으로 정정해달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.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이 이병의 처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이 이병만이 아니라 군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군인에게 국가는 그가 왜 사망에 이르렀는지 사실대로 성실히 설명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 또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. 하지만 과거 군은 그렇지 못했습니다. 숱하게 많은 군인들의 죽음이 은폐되거나 조작됐습니다. 이들에 대해서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?
비록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은 종료됐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진지한 답을 내놔야 할 겁니다.